OSEN 박판석 기자 배우 하용수가 23년 만 스크린 복귀작 영화 전화에서 치매 노인역을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천화는 한 치매 노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한 여인과 그녀의 곁에 선 한 남자의 관계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의문의 관계를 맺게 된 인물들이 서로 부딪히며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방으로 가는 과정을 꿈과 현실이라는 이미지로 독특하게 풀어낸 민병국 감독의 신작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4년 게임의 법칙 이후 천화로 2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하용수는 치매 노인으로 과감한 도전에 나선다. 그동안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지니고 배우, 디자이너, 쇼 디렉터, 영화 의상 감독 등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하용수. 그가 이번엔 영화 소구요곡절 많은 치매 노인으로 또 한 번 파격변신을 시도하며 하용수만의 폭발력 있는 캐릭터를 탄생시킬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용수는 공개된 세 장의 스틸만으로도 강렬한 분위기와 존재감을 발산한다. 서귀포 시내의 요양원에서 백주대낮의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치매 노인 문호로 분한 하용수는 사진 속에서 왠지 모를 답답함과 의문의 표정을 짓고 있어 그의 숨겨진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앞서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서 내 인생은 전부가 다 거짓 덩어리야 라고 이야기하며 참회의 고백을 쏟아내는 듯한 분위기와 달리 예전의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의 감정에 완벽 이입된 처량한 모습으로 시선을 끈다. 육지 사람이란 것 외에 알려진 바 없는 문호에 볼썽사나운 행동에 단병인들은 그를 다 멀리하지만 오직 윤정만이 그를 어린 아이 다루듯 달랠 수 있어 두 사람의 묘한 관계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사진 맑은 시네마 키스톤 필름 제공.